자, 그러면 지금부터 네, 극악 모드 캔디 샤토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. 여기가 아마 그 와리가리가 필요한 스테이지일 거예요. 너무 낮게 뛰었죠? 저거 먹으면 안 되고. 지 겁나 미끄럽네? 잠깐만요. 너무 어이없이 적어가지고 이거 충전 좀 하고 올게요. 여기를 하고 타고 여기는 아직 아니고요. 이렇게 내려가야 돼? 이거 와리가리 해야 돼요. 한번 갔다 와야 돼. 사진 못 찍죠? 중간 사진이 없어. 이 스테이지의 특징은. 내려가자. 오이씨, 죽을 뻔했어.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. 여기서 뛰지 마세요, 이거. 에이, 쟤 때려잡고 싶었는데. 저 옆에는 피니까 먹지 않도록 하고. 이게 더블 파워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녹화되고 있지?
사진 못 찍죠? 됐고요. 오케이. 됐어. 안 돼, 또 떨어져. 괜찮아요? 저거를 어떻게 올라가지? 전에 올라갔는데 까먹었어. 아, 이렇게 뛰어넘어도 안 되네? 저 위에 피도 없는데? 죽겠다. 여기 사진도 없는데. 헐. 죽어버렸네. 멋있네. 사진도 못 찍는데.
멋있게 죽네 아주. 피도 없고. 스폰지 봐. 아, 그거 스폰지 밥은 아니고 치즈예요. 멋있네. 됐다. 넘어갔다. 저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 X를. 다크툰 빨리 없어져. 없네. 괜히 내려왔고요. 아,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? 저기를 갈 수가 없죠. 피를 먹을 수 없고, 사진도 못 찍고. 왜 저길 떨어지지?
아, 여기 아니었는데. 괜히 HP 하나 깎이고. 괜찮아요. 더블 파워는 먹을 수 있어. 그 다음에 아이고 먹고 떨어져 버리네. 빨리 꺼져. 아주 멋있어요. 됐어. 여기는 빨리 갈 수 있어. 여기는 근데 저 코인은 뭐지? 아, 내려가야 된다. 여기 한번 까먹었어. 여긴 아니고 응? 저기 빠져야 되겠다. 저 밑에 지금 다크툰? 다크툰 몇 번째 죽고 있어. 어? 아, 절로 내려가는 거네? 알았어. 에이. 됐어.
아 그냥 여기? 그냥 내려가도 됐었네. 그럼 이제 됐어요. 죽지만 않으면 돼. 아잉 뭐야. 약간 저구간 꼭 맞으면서 가야 되나? 가자. 다 왔고. 그리고 이게 극악 모드라서 참고로 이거는 뭐냐 스토리까지만 엔딩 볼 거예요. 아니면 다크레거시는 한번 시도는 해볼까? 이거는 아마 아래층이 감옥이죠? 이거 아래층이야? 아이고. 그리고 이거는요, 가는 방법이 있어. 아, 저 위에 한번 갔다 와야 돼요. 오, 이거 한 번에 됐다. 트로보스야, 아직이요. 이거 하나 빼먹어가지고. 하나 빼먹어서 일부러 죽은 거고요. 에이씨.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한번 위층으로 가야 돼. 여기서 위층 못 갈 때까지 죽는 거야. 아이고? 이건 또 뭔가요? 다크레거시요?
그거 천천히 하려고요. 오케이, 이거 이제 잘 되네. 그리고 이거 그거죠? 헬기 스테이지. 여기만 안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데. 안 닿네. 됐어. 일단 여기를 안 맞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할만해요. 아 근데 여기 피 충전이 안 되는구나. 원래 여기에 피 하나 있잖아요. 여기를 갈 수가 없네. 오케이. 여기 일단 안 맞았고요. 휴. 첫 번째 열쇠. 뭐 없네. 그리고 여기는 큰 데는 맞을 수밖에 없나?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였는데 그... 좀 쉬웠는데. 다른 BJ 누구야? 100% 찍으면 2000개 준다고? 근데 달성 못하지 않았나?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을 못할 것 같은데? 아마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 아마 그 기존 레이맨 누구 경쟁이요? 근데 그거잖아요? 그 기존의 레이맨 1을 어느 정도 하는 실력이 돼야지 뭐 이거 할 수 있지 않나? 100% 하려면? 그리고 우리처럼 뭔가 맵을 꼼꼼하게 다 알고 있어야 뭐 그거 할까 말까인데. 우리처럼 트루버스야? 누구? 누구지? 잠깐 저기서 피부터 먹어야 되겠다. 됐다.
아이고 잘못 들어왔다 진짜. HP 하나밖에 없는데. 이거 먹여야겠지? 근데 BJ 누구예요 그 사람들? 근데 내가 보기엔 왠지 그거 맵 복사해온 것 같아. 아닌가? 왠지 맵을 복사해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. 자, 여기까지 왔으면요. 아이씨. 비 저렇게 오네. 치트 치면서까지 연습한다고? 근데 치트 치면 그거 반칙 아닌가요? 이미 치트 치고 했다면 그건 반칙일 텐데. 그럼 인정 안 하면 되지 않나? 열혈이 20만원 준다고? 근데 내가 보기에 열혈이 치트 썼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나? 서로 아는 사이? 누구지? 왜냐면 그 사람도 유튜브에 안 올렸죠? 유튜브 올렸으면 내가 최근에 근데 찾아볼 틈이 없었어. 이제 저거는 이제 피하는 요령 알았어. 일로 내려가고. 아 근데 라이프 3개네? 다음번에 그거 먹고 가야 되겠다. 그 라이프 충전하고 가야 돼. 네, 언급해도 뭐 상관없어. 어차피 뭐 악감정 쌓는 사이도 아닌데. 괜찮아요, 얘기해도 돼.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.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런 사람들을 알았어요? 그런 사람들 알았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기존의 레이맨 1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그동안 랭킹을 쌓았던 실적이 없으니까 어이씨 와 이거 이렇게 뛰어 올라오네? 됐어요. 오. 됐어. 넘어왔어. 이건 이제 깰 수 있어.
아직 안 올렸다고?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아직 깬 거 아니죠? 아직 깬 거는 아니니까 소문이 안 났겠지. 얘는 쉽죠? 얘는 솔직히 트루보스 러쉬에서도 살짝 쉬어가는 패턴이야. 가끔 이 초콜릿이 배치가 좀 이상하게 될 수 있긴 한데, 어깨 저래 씨. 근데 솔직히 그 뭐냐 2000개 준다는 그 열혈 누구지? 참 그 사람도 궁금하다. 그 사람이 레이맨을 알고나 하는 소린가?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약간 그런 도발성 댓글 막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을 내가 싫어하거든요. 내가 뭐 애초에 게임 전문도 아니고. 저거 라이프 축전 좀 하고 가야 되겠다. 이거 충전시키려고 그 이거 1500 하고 막 그 약간 뭐냐 그 조회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그 내비게이터 두 개 있죠. 그거 산다고 팅 만개 노가다를 잠깐 했었어요. 그러니까 방송 중에 한 거 말고 방송 끄고 알레그로 펼스도 첫 번째 스테이지만 한 100번 돌린 적 있어요. 진짜 막 눈에 힘 빠질 정도로 막 돌린 적 있는데 그거 충전시켜놓고 하는 거예요. 에이씨 때려놓고 가는 거네. 일단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죠? 타고 그 다음에 이 자리 올라올 필요가 없었고 노가다죠? 다시 아 다크레거시 노이트는 안 한다고 하니까? 그러면 그 사람들 100%는 찍을 수 있더라도 그거는 못할 거 아니에요. 그 모든 업적 달성은 못할 거 아니야.
여기 이제 와리가리 잘해야 되죠? 이거를 최대한 늦게 먹는 거야. 됐어.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때려놓고 가면 조금 쉽죠? 다시 갔다 와야 되죠? 오케이. 이제 여기 올 일은 없지만 일단 안 먹을게요. 됐어.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노가다는 쉬워. 어 근데 라이프 충전 안하고 왔네? 여기 그 스테이지인데? 그 짜증나는거 한 다음에 여기 일단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도 오, 한 번에 성공. 아, 여기 사진 못 찍지? 그럼 이거 한 번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. 잠깐만. 아, 저거 안 할래. 저거 방송 시간 너무 잡아온 거서 저거 안 할래요. 어차피 이거는 100%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. 국내에서는 많이 안 해도 해외에서는 99%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? 근데 국내에서도 솔직히 그거 아닌가? 우리들 말고 몇 명 없지 않아요? 저건 안 가는 걸로. 저거는 지난번에 시도했을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. 아, 절로 갈 필요 없었는데. 저거 피어가지고.
저거 매달려서 그냥 주먹 쏴도 쟤는 맞출 수 있어. 그 다음에 아이고 X표 먹으면 HP가 하나가 줄어요. 죽는 건 아니고 HP가 하나 없어져요.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는 막 보너스 아이템인데 여기서는 그 장애물이 되는 거지. 은둔고수? 은둔형이면 이즈렛님은 아닌 것 같고. 뭐 그러겠죠. 근데 그 사람은 2시간 걸렸는데도 어떻게 체력은 빠방했나 보네요. 그걸 버티는 거 보니까. 여기죠?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위로 가야 되지? 여기는? 트루를 포기했다고? 체력 5개? 아, 감옥 다 안 구했으면 그거는 뭐냐 올 클리어 인정이 안 되지. 감옥 클리어 안 했잖아.
여기는 달리기 쓰지 말자. 됐어, 살았어. 깼다. 한쾌 성공. 생각해보니까 이거요, 지금 요 스테이지 있잖아, 그 감옥 하나 깰라면요 그거 일부러 맞아야 된다? 감옥 하나 깰라면요 그 X 하나 먹어야 돼. 저것도 뭐 하나 먹어야 돼. 아, 여기 내가 보너스를 안 만들어 놓고 가서 안 생겼구나. 다행이다. 그리고 아, 오, 저거 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. 됐어.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. 여기도 피해야 되죠? 여기 한 중간으로 이렇게 살짝만 뛰면 피할 수 있어요. 대신에 그건 먹고 가자. 어차피 이건 타이머택도 아니니까 안전을 위해서 파이트 더 바이러스는 먹고 가자. 여기도 길목에 피 하나 있는데? 기다려야 돼요? 여기서 아우, 눈에 뭐 벌레 날아들 뻔했어. 괜찮아요?
안돼. 역시 왜 링이 저렇게 꼬여. 미치겠네. 내가 HP 4개로 다음 스테이지 가면 씨 죽어날 텐데. 알잖아 이거 다음 거. HP 4개로 가면 거의 죽어나는데. 라이프 19인데 못 깰 수도 있는데. 왜 여기서 저 링이 저렇게 꼬여가지고. 여기서 저 두 개 높이 간격을 너무 심하게 해놓으면 또 어려워지더라고요. 이미 저거 업적은 했어요. 주먹 스피드는 최고인데. 틴 995밖에 없어. 자 이제 여기서 실수만 안하면 됐어. 다음 건 한번 죽고 가자. 한번 죽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참 HP 4개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다. 사실 여기 지금 데미지 모드를 한번 해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. 그 애니 퍼센트 감옥 얼마까지 깨도 괜찮나 싶어서. 얘는 그냥 한번 죽었어요. 어차피 하다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빨리 한 대 맞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.
무리는 하지 말자. 저 탱탱볼이 제일 짜증나. 여기까진 패턴 알잖아요. 에이씨. 위험하다. 죽겠죠? 아마 여기서 죽을 거야. 오케이. 여기가 제일 문제인데. 그쵸? 문제는 지금 주먹 스피드가 없어져 간다는 거지. 탱탱볼이 안 된다는 거? 됐어. 에이! 한 대 맞네 그냥. 됐어. HP 3개 남겼어. 이제 여기서 괜찮아. 에이. 아, 이거 주먹 스피드 없으면 난감한데. 이게 탱탱볼이 안 되는데. 아, 이래가지고 그 아까 그 파이트 더 바이러스 먹은 다음에 죽으면 안 돼요. 여기가 힘들어져. 그래서 아까 그 복제인간 두 번째 추격자 있죠? 거길 그 한 대도 안 맞고 깰 수 있어야 돼.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스 난이도가 겁나 쉬워지죠. 근데 이거 떨어진 건 솔직히 운빨인데. 거봐. 아, 또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. 거봐. 내가 에이씨, 왜 공이 저렇게 튀냐? 쟤 공 튀기는 것 때문에 사실
그것 때문에 욕 나오는 거예요. 에이씨 진짜 짜증나는 패턴이 두 개야. 아니 패턴화가 가능한데 이게 그 주먹이 속도가 있으면 그게 되거든요? 주먹 속도가 없으면 그게 안 돼. 컨트롤이 주먹 속도가 붙으면 거의 미리 예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. 이렇게 백스핀 걸리면 죽는 거고 공튀기 있는 게 문제야. 패턴화가 안 돼. 한 대 맞겠다 여기서. 내 이럴 줄 알았어. 진짜 저놈의 탱탱볼은 에이 진짜 아 진짜 왜 공 튀는 각도가. 그리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레이맨이 플랫폼 여기 한 이쯤에 떠 있잖아요. 공은 저 밑에까지 튀기니까 이게 각도 계산이 안 돼. 공이 더 밑에까지 튀어. 저 번개보다 밑에까지 간단 말이에요. 안 공평해 이게. 아이씨 진짜 이거 의욕 상실 모드. 아 진짜 저건 씨.
아니 근데 하다 보면 느는 건 맞는데 솔직히 뭐냐 자주 하고 싶진 않는 약간 그런 페이스 있잖아요. 아이 진짜 씨. 이제 깼어. 여기까지 왔으면 근데 솔직히 약 올리는 말투까진 안 갔는데 지금 하여간 그래요. 에이씨. 어쨌든 데미지 모드라 하면 이 꼴이라 하는 거. 너 파이널 쇼다운 너 해야 되잖아. 어쨌든. 여기까지는 됐고요.